안녕 여러분!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월드비전이 주최한 한 끼 줍쇼 캠페인이 열렸습니다. 전 후원자로 초대받아 다녀왔는데요. 유엔에서 정한 세계 식량의 날 캠페인이었습니다. 오! 정답입니다!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연이랑 같이 가요. 제가 불러냈어요. 네, 용돈만 대고 나왔습니다. 풀 메이크업하고 왔습니다. 언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. 가볼게요. 도착했어요. 한 끼 줍쇼 캠페인. 아, 같이 밥 먹자. 한 끼 줍쇼? 사랑의 도시락 한 끼 6,000원을 구입하시면 한 명의 결씨가 도는 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. 이게 도시락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0개로 한정 수량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딱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딱 왔는데 다행히 사람이 그리 많지 않네요, 아직. 뭐지? 여긴 북한인가 봐. 네, 북한입니다. 북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와, 이거 봐. 우유 커피래. 감사합니다. 북한, 제 생애 첫 북한 음식입니다. 저기서 지연이가 똑같다고. 아니야, 야, 이분이 북한에서 가지고 오신 거래.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이네요. 따뜻따뜻따뜻. 퀴즈도 풀고 정보도 알아가고 상품도 받고 그것이지. 가위바위보. 아, 먼저 할래 나중에 할래? 아, 나 먼저. 그래. 한비고 한비고. 화이팅! 화이팅! 퀴즈 4번. 자,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월드비전은 북한 영양개선 사업으로 매년 600톤 이상의 밀가루를 지원하여 만든 빵, 국수 등으로 북한 내 약 130여 개 타가소와 아동 5만 명에게 하루 한 끼 식사를 지원한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확률은 50대 50. 확률은 반, 반. 오! 정답입니다. 와, 연 잘 찍네. 오늘 뭐 복권 사세요? 혜씨, 네. 국내 퀴즈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만. 저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. 못 맞추면 딱밤 한 대 가시죠. 하겠습니다. 먼저 보세요. 와, 대박. 이 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냥 경품감성이 돼서. 보세요, 나는 모르는 게 없어요. 모든 걸 알고 있다고. 와, 진짜 잘한다. 네 가지 중에 밥 먹겠어요. 그럴 줄 알았어. 아, 부러워. 어른까지요? 맞아요. 와우, 항상 핫한 한장에 가면 있다는 그 인스타그램 사진. 이런 거 꼭 대학교 축제에 가면 꼭. 맞아. 나도, 나 대학교 축제 때도 있었어. 나도. 귀여워. 썸네일이다. 여기서 한 5초만 있다가 가까이로 갈게.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여기 있으면서 뭐 저렇게 하는 겁니다. 귀엽다, 언니. 월드비전. 다 풀어졌어요. 사실인지 알려줄까? 아, 말하지 마. 스포일러. 나 방금 먹었거든. 색깔 보셔도. Get out. 무슨 맛이게? 결과. 한번 먹어볼게요. 오. 맛있잖아. 나 먹어본 맛인데? 먹어본 맛이에요. 이거 맛있다. 다행이다. 너무 다행이다. 맛있어요. 이제 맛 말해도 돼? 응. 맛있어. 근데 진짜 다행이다. 김치랑 잘 먹어. 잘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김치랑 먹으면? 아, 맛있어. 몸이 뭔가 든든한 맛이야. 오, 든든한. 손이 들어가서 그런가? 아플 때 먹으면은 좋은 것 같아. 아, 맛있다. 와. 뭔가 슬프다. 왜?
그건 맛있잖아. 그건 맛있지. 우리 베풀면서 삽시다. 있는 사람들은. 우리 한비 언니도 있는 것도 아닌데 베풀면서 사는 모습 난 진짜 난 언니가 이런 거를 후원하고 있을지 몰랐어. 막 말하고 다니진 않으니까. 그러니까 갑자기 문자를 보여주는데 월드비전 후원하고 있는 거야. 맞아. 나 깜짝 놀랐어. 나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엄마 사무실에 오랜만에 놀러갔다? 근데 엄마가 그 후원하면 그 애기들 사진 이렇게 오잖아. 그게 있는 거야 엄마 책상에. 그래서 엄마 이거 후원해! 엄마 후원한대. 내가 거기서 뭔가 오랜만 멋있다. 나도 해야겠다. 언니 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나 후원 받아야지. 그래도 이렇게 나누는 거.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내가 키운 거 같고. 근데 이 언니 나이 나보다 많고 내가 맞아. 키운 건 아닌 걸로. 이게 좀 우리 같이 소개해줘서 여러분들도 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서 내년에 할지도 모르니까. 맞아, 다음에 또 이런 캠페인 할 때 오늘 좋으니까. 맞아. 이런 것도 있다. 근데 이런 캠페인 좋은 것 같아. 그치? 나 밥 먹고 너 밥 먹고. 맞아. 같이 먹고. 아 이거 너무 맛있다. 쓰레기통 버려야겠어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QR코드 해볼게요. 네이버에 카메라 버튼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. 네, 이제 저기 QR코드 받았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월드비전 내부에 들어왔어요.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감사합니다. 생각보다 엄청 커요. 놀랬어, 너무 커서.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? 사장님, 우리는 막 이거 도시락 가방도 주시는 거야? 짱이다. 이거 대박인데? 이만해요. 가방까지 받으셨대. 가방까지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. 가방까지. 이거 과일도 있어. 도시락 샀어? 맛있다. 와. 예. 와, 진짜 대박인데? 흑미밥이에요. 와우. 김치, 계란말이, 닭고기다. 단백질까지 닭고기입니다. 짠! 여기에 토마토까지. 한 끼 식사 완성입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. 맛있다. 이게 아이들이 먹는 양인데 아이들 한 끼 식사로 완전 든든할 것 같아요. 양이 많아서. 아이들의 사랑 계란말이. 계란말이 안에도 야채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좋다. 근데 밥 양이 진짜 진짜 많아요. 진짜 많네. 감자.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이 미역국이거든요. 너무 좋아요.
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밥 마저 맛있게 먹고 집에 가볼게요. 여기 보면 도시락 말고도 샌드위치랑 생과일 주스 사는 걸로도 기부를 할 수가 있대요. 근데 저는 여기 아까 스탬프 미션을 다 성공을 해갖고서 이거는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배는 부르니까 여기 생과일 주스 한번 받아보려고요. 오늘 마음도 넉넉하고 배도 부른 그런 날이네요.